내어주세요. 이분은 바로 폭발적인 성량의 보컬 가수 지세희 씨입니다. 지세희가 맞아. 맨날 지세희 지세희 그러지. 아 정말. 아 소름 돋았어. 지세희가 노래를 이렇게 잘했구나. 아 김구라 씨가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지세희 씨. 내가 저희가 그렇게 바로 지세희 노래를 했는데 내가. 지세희 이런. 네네네. 김구라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지세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동받았고요. 가장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대가 보고 싶어서 그대가 그리워서. 김구라 씨 입에서 자주 언급이 되면서 네네. 저희가 정말 지세희 씨를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 아... 우리 예전에 지세희 씨라고 지세희 노래 엄청 잘하거든요. 전문가수고요. 전문가수다. 네, 지세희. 지세희. 과연 실제로 나왔을 때는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지. 어, 당연히 또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지 씨의 지읒자도 엄청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연령대를 높게 보셔가지고. 어, 우리 저 지세희 양이 예전에 이제 이정 씨하고 음악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봤는데 지세희 양이 그때는 지금도 약간은 좀 네. 몸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예뻐졌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비포 지세희를 알고 애프터 지세희를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지세희 양.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감량을 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어, 한 40kg 정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비포 때 봐가지고 네. 근데 이 파워는 그대로네. 와,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한 40kg 정도 체중을 감량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또 편견이 생겨서 걱정이라고. 살을 빼서 이슈를 많이 받고 네. 했던 거는 맞는데 이제 제가 이런 노래할 기회가 생기면 노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빨리 살부터 빼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 너무 박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외적인 걸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보채고 하다 보니까 목이 더 안 좋아지고 뭐 기운도 없어지고 이런 거 같아서 어. 그래서 이번에는 독한 다이어트 대신 조금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거는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너무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